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혜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공지능이 진짜 신세계가 아닌가. 요새 서점 가면 인공지능 관련 서적 진짜 많거든요.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가,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입문,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맞아요, 저 인공지능 좀 무서워요.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꿀정보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글쎄, 인공지능 대학원도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대학원이 대체 뭘 하는 곳이냐? 인공지능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배우는 건지, 아직 우리나라에 5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별이 다섯 개! 2019년 9월에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가 최초의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선정됐고,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포스텍이랑 광주과학기술원이 추가로 선정돼서 올해 봄 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공계 쪽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문과계열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핫한 코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자소서, 면접 팁 이런 문의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가기 어렵대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구나. 포스텍 인공지능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해서 총 65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12명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바늘구멍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손잡고 공동 연구도 하고 교육 협력도 하고, 이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긴 한데, 바늘구멍이라는 거. 인터넷 카페에 보면 인공지능 대학원에 다니는 후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 대학원 한 달 다닌 후기. 매주 두세 차례 세미나를 합니다. 학생이 혼자 논문, 책 읽고 대부분 준비해 가야 하는 구조고, C에는, R에는, 텐세플을로 코딩은 하게 됐습니다. VGG, ZF 같은 것들도 알게 되었고요. 이제 RC에는, 패스트 RC에는 욜로? 욜로 왔나요? 이쯤 되면 독학 능력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가끔 드는 생각은 보통 사람은 허송세월 할 수도 있겠구나. 대학원이 원래 이런가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좀 인턴할 때 대학원생들을 보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고요. 모든 공휴일을 내다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고 뭐고 없고요. 아침부터 아침까지 일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은 아니고요. 데이터 마이닝 랩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네 연구실에서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그 패턴으로 공정의 생산량을 증진시키는, 한마디로 불량품을 낮추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재무 상태를 AI로 유추해서 해석하는 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젠 주식 투자도 AI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왔대요. 사실 인공지능 대학원은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출발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지원 사업을 맡았대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현재 5개 학교를 선정하게 된 거죠. 얼마 전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보면 실제로 인공지능 대학원을 추가로 더 선정하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전문 인력이 많을수록 기술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에 세계 최초로 엄청난 규모의 인공지능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도 1조 원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대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잘 키운 인공지능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정말 쥐락펴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공지능도 꼭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신세계 혜빤이었습니다.